신혼 7개월째에 접어든 서인영. 하지만 현재 이혼 소송이 걸렸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19일 한 언론 매체에 따르면 그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당했다고 해요. 서인영은 지난 2월 서울 남산의 모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죠. 결혼식은 비연예인 남편을 배려해서 지인들만 참석, 비공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서인영의 남편은 비연예인 사업가로 알려졌고 또한 결혼식을 앞두고 이미 혼인신고를 마치고 동거 중이라고 해서 당시 화제가 됐었죠. 이 결혼 소식이 알려지면서 결혼 1년 전에 한 무속인이 결혼을 예언한 모습이 재조명되어 또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때 서인영은 미래 남편의 직업에 대해 물었는데 무속인은 자영업이든 사업이든 자기 개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너와 성향이 맞는다. 한 번씩은 예정이 없는 여행을 간다든지 바람을 쐬러 간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불가능하니까 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결혼생활 7개월 만에 이혼소송을 당한 상황. 이혼소송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지만 남편이 서인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만큼 결혼생활이 깨진 이유는 서인영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최근까지도 여러 방송에서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했었던 그녀. 결혼하고 많이 좋아졌다는 말도 했었는데 최근 소속사와도 관계를 정리하고 개인적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댓글 반응은 또 방송에 나와서 남편 욕 겁나 하면서 대중들 상대로 가스라이트 시전할 듯. 애초에 쟤랑 결혼한 것 자체부터가 크크크 모두가 다 예상한 거 아닌가. 이건 솔직히 이게 혼자 살 팔자 같은 게 다 있나봐. 다 알고 결혼한 거 아니노? 악으로 깡으로 버텼어야지 벌써 포기했노? 레알, 박정화의 리더십이 궁금하다. 어떻게 한 거지? 잘 사나 싶었더니 1년을 못 넘기는 건가? 성혜교보다는 오래 살 줄 알았는데 성혜교보다 빨리 이혼하네. 주식회사 얼리티보스. 반박씨, 당신의 말이 맞아요.